A번호 1번입니다. 스페이스 하나, 둘, 셋.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긴장은 우리만 할 테니까 긴장할 필요 하나 없어요. 시작하신다는 게 맞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나중에 김장이나 하세요. 진짜 마구 던졌다. 진짜 마구 설마 하고 던졌는데. 화이트데이잖아요. 아,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뭐 아내분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사탕 한 개쯤 다 받으셨죠? 예. 아, 못 받으신 분들은 고개만 이렇게. 바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요. 예. 막 웃는 분들이 왔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무거나 얘기해도 막 웃어요. 자,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네.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네. 4조의 여왕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키는 평화의 우리 아내 여러분들만 이렇게 오셨어요. 아내 여러분부부. 예, 여기는 그냥 저도 누가 이렇게 아내로 살아야 되는데 불러준 네. 적이 없어서. 아, 그쵸. 아내. 예, 고마워요. 너랑 결혼 안 해. 자, 그래서 오늘 4조의 여왕 특집으로 특집과 함께 어울리는 게스트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최민수 씨를, 배우 최민수 씨를 지켜주고 계시는 4조의 여왕 강지훈 씨. 그리고 국보급 센터. 서장훈 씨를 힘나게 만들어주는 아내 오정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차죠. 와.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저희가 오늘 또 4조의 여왕들 네. 오신다고 그래서 이를 오늘 화이트데이 맞아서 자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에서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미니스타. 네. 어정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녹화장이 이렇게 관객들이 가까이 앉아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아, 좀 더 먼 줄 알았군요. 아, 네. 좋은 것 같고 오늘 제가 4조의 여왕이라고 나왔는데 여왕은 아직이고 공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줘봐요. 왜 안 하시는지. 방금 지나도 이렇게 속 터진 적이 처음이라고요. 새벽에 나가고 신문 돌리갖고 그 신문 매달을 하셔갖고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애도 놓고 그러면 인원이 불잖아요. 네. 아 불기 전에 갔다 와. 한 달에 가지고 온 돈이 카드값 영수증. 유리야 이번 경비에서 오바됐어. 꽃바퀴 같은 걸 찾잖아요. 예, 예. 사무실에서. 그러면 제가 물어 뜯어 드리겠다고. 아 진짜로? 자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응원해 드립니다. 전국 고민자. 자 본격적인 고민자랑에 앞서 예, 아내로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몇 있으실 겁니다. 최민수 씨 그리고 이제 서장훈 씨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뭐 집안에서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죠. 그렇죠. 낱낱이 공개되는 예, 거예요 오늘. 예, 오늘 기대됩니다. 예, 두 분의 고민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예. 읽는 게 예. 아주 어색하고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한글 읽는 게 예. 얘기는 이르더라도 예. 처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독특할 줄은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활발한 편이라 기분이 좋으면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도 제가 점프해서 훌쩍 올라가는데 남편이 처음에 그랬을 때는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옷장 가득히 있는 기괴한 무늬들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예? 와 얼마나 놀라셨을까. 해골 무늬 옷, 독수리 반지, 늑대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목걸이, 팔찌 전부 기괴한 모양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남자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결혼 초
밥 먹을 때 트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 차이. 당당하게 트름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말이야 뭐든 자신 있게 해야 된다. 처음엔 문화적인 차이라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식당에 가다 보니까 한국 남자분들이 다 트름을 꺽꺽 하더라고요. 우연히 또 그런 식당에 가셨네요. 그렇진 않은데. 그 철없는 이 남자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유정이 아빠, 제 고민을 알겠죠? 옷장. 네, 네. 예. 이제 액세서리 들어오죠. 액세서리 드리고. 예. 저거는 이제 요즘 예. 그 사진이고요. 야, 옷이.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역시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동물도 이렇게 이상하게 예. 이상한 해골 뭐 이런 게 해골까지 영화에서 나오는 기괴한 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무서운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예. 유행을 조금 느끼고 이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넘어갈 줄 알았죠. 아, 그럴 줄 알았죠. 예. 그 해골문이나 뭐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몇 개 정도나 집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뭐 정상적인 옷? 예, 그냥. 정상적인 옷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드물죠. 예, 유성이 아빠는 그런 게 드는데요. 우리는 그게 생활이니까 그게 뭐 아 멋있다. 왜냐면 제가 겪은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독특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아 이제는? 이제는 그냥 제 피부. 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동네에서는 사실 남편이 오고 가는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6층에 살거든요. 근데 그 6층에서 아 유성이 아빠가 오는구나. 소리로 들려요. 아니면 가는구나. 예. 근데 처음 뵀을 때 그 집안 어르신들이 네. 최민수 씨를 처음 뵀을 때 너무 터프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남편이 너무 정말 어린 왕자같이 네. 그 착하고 그 맑은 그 면을 아주 확 반했어요. 우리 다 예. 그랬었어요. 강지훈 씨가 침대에 이렇게 펄쩍 뛰어서 올라간다는 네네. 게 이제 다이빙을 해서 이제 제가 점핑을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근데 저는 이제 활발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뭐 드라이빙 어디 나가면 남편은 운전하고 있고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남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순간이 있으면 제가 얼굴을 붙잡아서 막 운전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얼굴을 붙잡고 뽀뽀를 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운전 중이다. 네, 운전 중.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진짜로. 딱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어색한 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뭐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침대에도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저보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은 침대에는 이게 팔짝 안 뛰세요, 이젠? 아니요, 이제 같이 팔짝 뛰죠. 변했군요. 예. 변했군요. 아니, 근데, 동시에. 그, 사실, 방귀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트게 되잖아요. 오정현 씨는 서정훈 선수랑. 네. 연인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같은 주의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애할 때부터 관계를 치셨어요? 네. 굉장히 일찍 치셨는데. 그 첫 트던 날 생각 좀 얘기 좀 해줘. 첫 트던 날. 그날이 중요한 거잖아요. 첫 키스도 아니고 계기. 계기. 네. 첫 키스도 아니고 감기 첫 트던 날. 첫 키스도 아니고 첫 트던 날. 예. 근데 당연히 생리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억할 것도 없이 그냥 귀여웠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잘 보이고 뭐... 싶은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리는 안 나는 편이에요. 네. 대신 좀 네. 원래 소리를 나는 게 낫고 그게 안 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끼가 좀 있으면 네. 자리를 비운다거나 방을 나가거나 하는데 신랑은 결혼하고서 더 과감해졌어요. 네. 같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한쪽을 들고 빵! 카운트다운 본인이? 아니요 딱 그게 있어요. 들고서, 엉덩이를 들고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들고 그러니까 이 빵 하면 정말 빵도 아니고 빵! 빵!